그런 게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매력이잖아. 너무 매력. 오, 너무 화나. 숙, 이현욱, 탕준상 3인 3색의 매력이 돋보이는데 3관 보안으로 뭉치셨는데 임숙 씨 네. 이번에 굉장히 베테랑 제키 역을 맡으셨는데 함께한 배우분들과 호흡 어떠셨어요? 호흡 좋았죠. 일단 제가 베테랑이니까 아, 뭐 물론 우리 그 강동호 씨가 다 주도하에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일단 다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다 워낙 인성이 좋아서. 네, 진짜 그 강동원 씨는 뭐 제가 원래 팬이었기도 했지만 그 기본 아주 그런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하나 화가 좀 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것만 있지? 막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많이 우리 동료들하고 얘기도 했어요. 진짜 흠잡고 싶어서. 모슬이? 그리고 우리 그 현욱 씨도 굉장히 아주 좀 색다른 느낌으로 이번에 같이 이제 저 연기를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좋았고 우리 그 탕준상 씨는 아주 곱게 잘 키웠죠 저희가 그 영화 하면서 성인식도 해주고 네네 아주 잘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많은 이제 그 김준혁 씨도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은채 씨도 그렇고 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연기를 조금 배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배우들이었어요. 네. 와, 우리 김준혁 씨, 그 이무생 씨는 지금 우리 대선배 이미숙 씨가 손을 이렇게 예 가르치면서. 배워도 되지 않을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배우고 잘한 선배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무릎이라도 꿇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네. 신동 씨. 현장에서 진짜 분위기를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막 노력해서 한다기보다는 선배님 자체가 좀 그런 분이신 것 같고 아까 대기실에서도 저희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되게 먼저 말씀도 많이 걸어주시고 이런 모습이 진짜 저런 선배 돼야지 이런 마음을 사실은 제가 조작된 분장차에서 이렇게 조작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존경하고 영광입니다. 아니 제일 궁금한 게 강동원 씨, 이미숙 씨가 계속 아직도 흠을 찾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강동원 씨. 그래서 몰랐습니다. 계속 노리고 있다라는 거. 저런 게 나는 싫다는 거예요. 저런 게 매력이잖아. 너무 매력. 너무 화나. 저 오늘 공식 석상입니다. 화 내지 마시고요. 자 이현욱 씨.